안녕하세요. 퍼플 딜라이트. 소리 다육농원에서 데려온 아이. 요거 한 15cm 넘죠? 분갈이 하려고 요거 화분하고 호리병 모양이죠? 요거 이제 퍼플 딜라이트인데 저는 분갈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봄하고 가을에 분갈이 하는 다육이가 성장을 가장 잘하고요. 겨울하고 여름은 굉장히 더디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울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소리내 다육농원에서 데려온 아이 요 분갈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10월에는 분갈이 해도 해보지만 전혀 이상이 없고 너무너무 뿌리도 잘 내리고요. 온도가 좋아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가리지 않고 분갈이 합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지금 여기 사장님이 이거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쁜 화분이 있어서 좀 옮겨주려고 분갈이 하고 거기 새로 분갈이해서 흙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하엽도 거의 띄워놨고 요거 지금 뿌리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실하고요. 요것도 두께 보시면 제 손가락 굵기보다는 약간 얇은데 그래도 굉장히 굵습니다. 이거 뿌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밑에도 보면 여기 아기 자고가 좀 달았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보시면 와 얘네들 퍼플 요 뒤에도 지금 다 애기 자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흙 속에서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어줍니다. 요거는 흙 됐고요. 보시면 요거다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25cm 이상 되는 거고요. 휴가토 대형 휴가토 일단 넣고요. 일단은 이거다 꽂아 봅니다. 어우 정말 이쁩니다. 예쁘 제품이라 분갈이 굉장히 힘들죠? 맞춰 봅니다. 어우 수영이 군생이라 굉장히 이쁩니다. 요 밑에 아기 자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그건 흙에다 묻히면 나중에 또살 아이들은 지더이 올라오죠.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요. 그냥 묻어줍니다. 분갈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뿌리를 좀 이렇게 깊숙이 묻으셔서 자리를 잘 잡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뿌리를 낼 수, 자리 잡죠?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죠? 어느 정도? 속까지 이렇게 깊숙이 해줍니다. 어이, 한 마리 떨어졌네. 이야. 와, 이 목둥이들은 하나는 하기가 쉽습니다. 분갈이. 근데 이렇게 여러 개들이나 있는 자리도 잡아줘야 되죠? 굉장히 힘듭니다. 와, 그래도 뿌리 꽉 잡혔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아, 뿌리가 밑에 튼실하니까 애들 자리가 금방 잡네. 와, 너무 이쁩니다. 이쁜가요? 어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간 마사토로 올리겠습니다. 복토 마감합니다. 화분이 이게 잘 높여서 분갈이하기는 좀 편하고요. 얘들 목동인데 대공이 굉장히 굵어서
분갈이하고 씻습니다. 뿌리를 좀 잡아주니까 금방 안 흔들리고 자리 잡네요. 어우, 너무 이쁩니다. 아유, 예쁩니다. 우와, 예뻐요. 정말 예뻐요. 요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햇빛을 보려고 애들이 후였는데, 햇빛 좀 반대쪽으로 좀 놔줘야 될것 같아요. 힘들어도 일단은 햇빛을 좀 봐야 수영이 이뻐지니까, 햇빛 나는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햇빛 따라 간답니다. 퍼플, 대품, 묵둥이, 군생. 지금 마쳤고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보신 바퀴 지금 들려봅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화분도 적지 않은 아이인데 이렇게 예쁜 우리 퍼플 딜라이트 분갈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